안녕하세요. 애기 먹입니다. 우리가 오늘 어디 가고 있지? 미안해. 레슬리파크요. 아, 근데 이름이 레슬리파크가 아니라 이제 왕송호수공원으로 바뀌었대. 맞아, 바꿨지. 그때 기억나? 우리 가서 캠핑장에도 있었고, 레일바이크? 이런 거 탔었잖아. 맞아, 기억하지.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이 생겼대. 더 새로운 거 재밌는 게 뭐지? 그건 비밀이야. 오늘 가면 알수 있어. 그럼 빨리 가야겠다. 자, 그럼 우리 그냥 왕송호수공원으로 가볼까? 올라가자. 가자. 와, 드디어 왕송호수 도착했다. 맞습니다. 근데 왕성호수 다 얼었어. 저기 왕송호수 잔디공원에 눈썰매를 탈수 있대. 눈썰매요? 저 다니면서 한 번도 못 타봤어. 진짜 타고 싶다. 그리고 중요한 건 눈썰매가 무료야. 무려? 그럼 빨리 타고 싶다. 빨리 빨리 가서 타자. 가자. 응, 가자. 가자! 낮은 줄 알았는데 엄청 높다, 생각보다. 약간 생각보다 조금 높기는 한데, 할수 괜찮, 있겠어? 할수 있겠지. 겁나? 아기도 타고 있는데, 뭐. 우리 잘수 있을까? 너무 재밌다, 그치? 뭐 이게 다른 사람이 진짜 나 약간 좀 부딪힐까봐 걱정했는데 너무 너무 재밌었어, 그치? 자, 이렇게 재밌게 눈썰매 타고 와 했더니 배가 좀 고프지 않아? 맞아. 조금 엄청 신나게 놀았더니 좀 배고프다. 마침 저기에 또 푸드코트가 생겼대. 그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. 당연하지. 맛있는 스낵 배도 채우러 가자. 가자. 난 소세지랑 츄러스. 소세지 츄러스? 네. 츄러스 진짜 좋아한다니까. 소세지랑 츄러스 어때 그럼? 네. 그래서 오늘 어땠어? 진짜 진짜 재밌었어요. 특히 그 설매 탔던 게 정말 신났어. 그러니까 오늘 여기 처음 타는 거냐, 눈썰매? 맞아. 살면서 처음이죠. 너무너무 재밌어서 다행이다. 고마워. 진짜 다시 타고 싶다. 그리고 여기 또 벚꽃 피면은 되게 아름다우니까 그때 레일바이크 타면은 아주 멋있겠다, 그치? 와, 벚꽃 구경 의향에 진짜 가고 싶다. 다음에 그럼 또 오보자고. 당연하지. 꼭 다시 오자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